고물가에 허세 인플레이션 꺾였다. 네, 허세 인플레이션이 드디어 꺾였다. 고물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허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한 지가 별로 얼마 안 됐어요. 10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딱 10개월 사이에 분위기가 바뀌었구만. 바뀌었습니다. 이게 네. 꺾인 거예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너무 오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거 언제까지 할 수가 없는 거죠. 허세라는 건 뭐야?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도 계속 했던 거잖아요. 결국에는 꺾였습니다. 허세 피라미드 요거 보신 거 기억나시나요? 이게 뭐야? 골프 이런 거는 밑에 있는 지금 그런 건 밑에 있어. 그거는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디 프로필, 파인다이닝, 뭐 명품, 골프 시계 이렇게 쭉 올라 이게 티어가 올라갈수록 그만큼 이제 허세도가 이제 높아지는 거죠. 나 이렇게 잘 나가, 나 이 정도 잘 살아. 이렇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게. 왜 가구가 탑티어야? 아, 이제 가구가 이제 엄청 이제 비싼 가구, 고가의 가구가 있나 봐요. 이게 인테리어를 넘어서서 아주 희소한 그런 가구에까지 되면, 아, 이제는 진짜 이거는 정말 허세를 넘어섰구나. 일반인들이 아무래도 요 가구까지는 가지 않고, 요 아래 단계에서 보디 프로필, 그리고 뭐 파인다이닝, 뭐 오마카세, 요 정도까지 골프까지는 어느 정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이런 부분도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 진짜 근데 시계 이런 거 오픈런 많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지난 3월에 마포역에 있는 필라테스 센터가 3개나 매물로 나왔대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진짜? 수강생 회원이 모집이 안 되니까 바디 이게... 프로필 탈락이네 일단. 아 그러네요. 안 하고 싶은 거네. 이제 수강생들이 모집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채워지지 않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물로 나오고 뭐 지방 같은 경우는 그 6:1 그룹 수업도 1회에 6,900원짜리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저거 이게 해갖고... 비싼지 싼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게... 아니 근데 저건 최저임금도 안 되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서울에서는 1회에 3만원 정도 하는데 요게 지방에서는 6,900원까지 등장을 했다. 아. 골프 시장도 좋지 않습니다. 2030의 이탈이 과속화되고 있다. 지금 현재 중고 거래에 골프 참. 의류, 골프 용품 이러한 매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계속 골프를 치려면은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으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은 오히려 중고 매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린피가 뭐예요? 그린피? 피 말하는 거예요? 나가서 치는 그 비용, 비용 말하는 거야? 거 아, 그 그린피라고 하는 거. 골프장 그린피라고 가서 치는 거 아닐까? 아, 그런가 보네. 둘 다 앉혀서 잘 모릅니다. 골프 치는 그 필요한 비용이겠죠, 여러분? 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지금 분위기가 아주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새로운 문화가 하나 이제 생긴 거예요. 이거 들어보셨나요? 거지방? 거지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오픈 채팅방이에요? 네, 오픈 채팅방 이름이, 그룹 채팅방 이름이 아, 거지방이에요. 너무 마음 아프다, 근데.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들어보셨어요? 아, 나 처음 봤지. 아, 여기 지금 사진 보십시오. 사진. 아, 근데 너. 변우민님이랑. 저 이거 네. 진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그 거지방이라고 검색을 치면은 쫙 되게 엄청 많아요. 아니 이게 실제로 있는 거야? 이 얼굴로? 박신양, 손현주님, 그 변우미님이잖아. 변우미님이 제일 짠한 것 같아. 사진. 진짜. 너무 현실감 있어. 너무 현실감 있고 이게 거지방이 뭐냐면은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돈도 별로 없고 고물가니까 좀 우리 좀 쓰는 거 돈 쓰는 거 좀 거지같이 좀 쓰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 나온 거죠. 아, 절약하자. 아끼자. 우리 절약하자. 아끼자 이 얘기죠. 아, 너무 안타깝다 이거. 자주 섞인 거네. 근데 이게 절약이면 절약인데 이게 굳이 왜 이게 거지방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뭐 절약 왕, 절약 킹,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비 부자들 방,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면 좋은데. 그러게. 거지방은 너무 이렇게 좀 자주 섞인 그런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실제로. 거지방에서 이루어지는 그 대화를 한번 여러분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무서워. 네. 자, 돈 쓸 때마다 말리는 사람이 1,000명이라면 야 대박이다. 아우, 이거 진짜 손 떨려서 이거 돈 쓰겠습니까? 어떤 분께서 오늘 버블티 먹었어요 -4,700원. 자 그랬더니 어때요? 밑에서 청소하는 튜브님이 아유 버블티 그 비싼 걸 사 먹었어? 그럴 때는 컵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서 이렇게 그 펄 있잖아 펄 우리 버블티에 펄이 있어요? 그것도 검정 스티커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먹어라. 따봉 16개인데 되게 웃긴 게 저 지금 1분 만에 16개 따봉 눌렀어. 그러네 그러네. 남 돈 쓰는 것만 보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찾아냈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 이 스티커가 아 일제야 일제. 근데 스티커 너무 비싼 거 쓰는 거 아닌가요? 그러네. 저 뭐야 저게.
아무튼 근데 잘 재활용하면 비싼 건 아니죠.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컵을. 매직으로 그냥 검정색으로 색칠을 해서 쓰는 것도 더 아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잠깐 드는 생각이었고요. 네. 바쁘다 바빠 현대 사회 속 단비 같은 감각적 쾌락 추후 마이너스 1200원 오늘 1200원 썼다 이거예요. 자 그랬더니 저기요 그럴싸한 이름 붙이지 말고 솔직히 얘기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구매 미안해요. 아 저 감각적 쾌락 추구 아이스크림이야. 귀여워. 되게 이제 멘트들이 너무 귀엽다. 해학적이면서 되게 센스 있고 센스가 넘쳐. 좀 재미있는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유자차 3,300원 먹으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실 분 물 마시세요. 물 마시세요. 네. 상그지님께서 아니 닉네임 또 이게 또 닉네임 또 이렇게 쓰나 봐요. 네. 설탕물을 왜 마십니까? 네, 그렇죠. 아무래도 건강에는 굳이 뭐 먹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 네, 요 부분, 이게 뭐냐면, 이 짬뱅이님 닉네임이고, 아무래도 이 뒤에 있는 숫자 같은 경우는 내가 한 달 동안 쓴 금액을 이렇게 이제 나누는 것 같습니다. 대박. 내가 한 달에 뭐 21만 6천 원 썼다. 그러니까 자기가 쓰고 있는 지출 그 금액까지 같이 이렇게 이제 공유도 하면서 서로의 그 소비 실태를 피드백 해주고, 멈춰. 아껴야 돼. 쓰지 마.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가고 있는데요. 요거 뭐냐면, 어떤 분이 이제 조언을 해줬으니까 고맙다고, 고맙습니다. 라고, 네, 이모티콘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모티콘. 지출 유도한다고? 지출 유도입니다. 세상에나. 경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옛다, 이거 놨어라 하면서. 자기가 그린 거야? 수기로 그려줍니다. 어머, 세상에. 수기로. 근데 닉네임이 너무... 뭐야, 저게? 어머, 닉네임이, 저 읽을 수가 없네요. 네, 참아 제가 네, 방송이라서 너무 자극적이시네. 네, 닉네임을 이제 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되게 귀엽게 되게 잘 그렸어요. 너무 귀여워. 닉네임 같지 않게 귀엽게 그리셨네. 이모티콘으로 이거 시판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쟤. 귀여워. 자 이거나 쓰세요. 주 11만원 챌린지 하고 계신데요. 주 생활비를 11만원 쓰시는 대단하시네. 이런 식으로 이모티콘도 손수 그려서 쓰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분들이 이 방에 모인 이유 그게 뭘까요? 요즘 같은 배달치킨 3만원 소주값 6천원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빡셔 그러다 보니까 고물가에 내 월급은 또 정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최대한 돈을 아끼는데 이게 혼자 하면은 뭔가 너무 좀 구질구질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막 SNS나 이런 거 보면 또 너무 남들은 화려하게 사는데 내 삶을 보면 또 너무 이상하고 그런데 오히려 채팅방을 통해서 이렇게 사는 분들도 있구나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서로 이제 공감을 하고 응원을 해주고 이거는 좀 긍정적인 효과인 거죠. 자, 근데 오픈 채팅 이 거지방 속에 슬픈 현실과 순기능이 또 있습니다. 지금 2030 세대나 지금 젊은 세대 분들이 B2, 빚내서 투자, 그러니까 뭐 부동산도 상승을 했었고 이전에 그리고 뭐 코인이나 주식 이런 식으로 자산 시장에 투자를 할 때 빚을 내서 투자하고 또는 영혼까지 끌어모아 영끌 투자를 하던 이런 청년 세대들의 그 빚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금리는 올라가고 그에 대한 또 대출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생활비나 이런 부분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영끌에 코인하던 MZ들 이제는 거지방에서 전략 열풍이 불고 있다. 청년들이 영원 챌린지하는 이유, 네, 금리 인상으로 그만큼 부담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마냥 웃을 수만 없는 우리 청년들의 당연히 이건 웃을 절약법 없지. 무지추 챌린지. 너무 저기 막 닉네임 같은 게 저분들은 그냥 재밌게 하려고 하는데 그 보고 있는 나는 좀 마음이 참 마음 한구석이 좀 그렇다. 너무 안타깝다. 재치 있는 모습들을 볼 때는 재밌고 참 기발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참 너무 자조섞인 느낌이라 그게 조금 마음이 걸리네. 오히려 작년 같은 경우는 플렉스가 유행이었다면 2023년에는 현실 그 대출 빚을 갚기 위한 그 부업가 그리고 짠테크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절약 짠테크 요게 이 마인드가 또 그냥 반짝 잠깐 그냥 뭐 재미로 남들 하니까 한번 해본다 이런 게 아니라 어찌됐든 이걸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그래야지만이 또 종잣돈이 모이고 재테크나 다른 데도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 솔직히 짠테크도 한계가 있죠. 아무래도 나한테 쓰는 거는 충분히 아낄 수가 있는데 뭐 먹고 싶은 거 뭐 좀 참고 집에 와서 물 먹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뭐 친구들과의 그런 관계에 있을 때 축의금 같은 거 이게 어려워. 축의금을 또 이걸 얼마를 내야 되는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 또 5만 원권이 생기면서 이거 최소 진짜 최소로 5만 원은 너무나 이제 기본이 되다 보니까 이걸 얼마를 내야 될까? 이것도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이제 다음 달 5월이죠. 5월이면 또 네.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맞아, 달입니다. 맞아. 한편 돈이 많이 들어가는 달이죠. 네, 다음 달에 이제 또 어버이날 이제 있는데 요 또 부모님 선물이나 또 용돈은 또 어느 정도 드려야 될지 또 주변에 보면 또 되게 이런 걸 또 잘하는 또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또 그 친구들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 나만 너무 불효를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아주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죠. 추석 용돈 얼마나 해야 할까요? 부모님은 한 분당 각 10만 원. 아, 각자 드리는구나. 아, 조부모님은 한 분당 5만 원. 조카는 나이에 따라서 만 원에서 5만 원. 아,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 평소 조카 부모님, 이모, 삼촌 등에게 받은 거 없을 경우 생략한다. 요것도 요것도 약간 내가 뭔가 요 부모님한테 뭔가 귀엽다. 받은 게 있어야지. 요것도 이렇게 좀 주고받는 거니까. 아, 요것도 생각해놔야겠구나. 좋습니다. 이모, 삼촌들한테는 커피 기프트 카드를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근데 여기도 있어. 평소 받은 거 없다? 생략. 패스. 요런 기준이 지금 하나 투자증권 공식 블로그에서 올렸다고 합니다. 노나이님이 한번 경험 얘기해주세요. 저는 좀 극단적으로 했어요, 사실. 네, 좀 극단적으로 했는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아는 사람이면 얼마, 뭐 찐친이면 얼마, 막 이런 식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외부적 압력이나 시선에 집중하기보다는 제가 아깝지 않은 선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을 생각 떠올렸을 때. 이 사람한테는 이게 전혀 아깝지 않다 싶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친한 친구면은 많이 했죠. 잘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부끄럽지 않게 했는데 직장 동료들. 직장 동료 중에 별로 친하진 않은데 근데 이 사람이랑 나랑 내부서. 이 사람이랑 나랑 회사가 아니어도 충분히 인연을 가져가 맺어갈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한테는 추기를 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추기를 일단 결혼식장을 거의 안 갔어요. 왜냐면 임장하느라 바빠가지고 거의 못 갔고 주말에 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 그냥 솔직하게 말해야겠다. 네네, 그래요. 그냥 제가 결혼할 때 제가 추기했던 분들 중에서도 그냥 안 오신 분도 많고요. 또 제가 추기 안 했는데도 와주신 분들도 있고요. 추기 안 했는데 와주신 분들은 제가 그 이후엔 꼭 가봤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사람을 하고 회사가 아니어도 좋은 관계와 인연을 맺어갈 수 있는 사람일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거에 맞게끔 지출을 했던 것 같고요. 사실 그렇게 해도 시간이 지났을 때 남을 사람은 남더라고요. 안 남는 사람은 안 남지만. 물론 지금은 전혀 반대예요. 그럼요. 지금은 제가 얼굴 한번 보지 않은 사람한테 돈을 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이니까 그런 거고요. 그때 당시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했고 아마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얘기하기가 좀 그런 게 갑자기 물어봐서 내가 당황했는데 저는 원래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는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어요. 20대 때. 그래요? 미혼일 때? 미혼일 때. 그때 드렸어요, 오히려 저는. 근데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 안 드렸어요. 그래서 되게 서운해하셨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얘 왜 이러지? 너 씨 왜 이러냐. 무슨 일 있나? 네. 그런데 요즘에는 참 잘했다고 하세요, 저한테. 더 크게 돌아오고 있구나. 제가 많이 복리가 돼서 돌아오고 제가 있구나. 제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다 챙기잖아요. 어려워요.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월급이 박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떤 외부적 압력에 의해서 그냥 눈치 보면서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 사람만 봤어요. 이 사람이 나하고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할 만큼 좋은 사람이고 설령 이 사람이 나한테 내가 추기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서운한 마음이 없을 정도로 난 이 사람이 좋아. 그러면 했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저는 하다못해 뒤에서 욕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연락 안 해요, 그 사람들하고. 그렇더라고, 내가 살아보니까 관계라는 게. 그리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조금 하고 나서 너무 서운해하셔가지고 제가 앞으로 당분간은 좀 이거를 잘 보내고 싶다, 이 돈을. 대신 제가 부모님, 어머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중에 이제 전혀 소득을 만들지 못하시게 되는 이전에
제가 그 이거에 몇 배로 돌려드리겠다. 그 말씀을 드렸었죠. 말씀 드렸는데 그래도 좀 서운해 하시긴 했었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게 될지 안 될지 내가 어떻게 알고 그게 언제쯤 될지. 그러니까 돈보다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건데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게 있어. 서운해 하셨다는 의미가 뭐냐면 미안함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그러더라고 나한테. 아유, 엄마가 돈이 좀 있었으면 네가 그렇게 안 해도 될 텐데.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런 걸 내가 당신이 느끼는 게 힘든 거야.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주말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자기 새끼 얼굴도 못 보고 이러는 자식을 누가 좋아하겠냐고, 부모가. 근데 내가 그거를 그렇게까지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얘기를 할 때 그게 너무 속상해 하셔가지고 나는 그걸 보는 게 또 힘들잖아, 마음이. 그래서 그냥 안 드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말씀을 드렸고. 근데 지난주에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갑자기 형철아 파주 갈래? 막 왜? 거기 아울렛이 있잖아. 막. 엄마 뭐 필요해? 뭐 좋은 게 들어왔나 보다. 아니야, 필요하진 않아. 아울렛 갔는데 세상에 초등학생처럼 좋아해 우리 엄마가. 나중에 잘 돼서 그렇게 해드리면 되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아, 좋습니다. 네, 뭐 코크님은 어떻게 했냐고 또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 저는 그냥 했어요. 기존대로 했었고, 대신 그나마 이제 맞벌이였기도 했고 돈은 했지만 가진 않았어요. 제가 돈은 아낄 수 없지만 그래도 시간이라도 좀 확보를 하자라는 의미에. 괜찮은 생각이다. 그냥 돈은,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또 가서 가면은 뭘 먹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비용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면 또 더 줘야 된단 말이야. 맞아. 가면은 10만 원, 안 가면 5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저 나름대로 그런 기준을 정해서 일단 가진 않더라도 이제 금액적으로는 부분은 했었고 좀 약간 적게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적게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유지를 했었고, 뭐 지금은 아무래도 좀 더 많이 드리게 됐죠. 더 많이 드릴 수 있어서. 근데 이런 것 같아. 저희가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한 달에 모을 수 있는 돈이 한계가 있잖아요. 이거를 자꾸 여기 퍼주고 저기 퍼주고 여기 퍼주고 이러면은 이게 내가 모아지는 돈이 없으니까 이게 자꾸 모일라면 없어지고 모일라면 없어지고 이게 뭘 이렇게 있어야 돼. 어느 정도 얘가 뭉쳐져 있어야지 이게 뭐 투자를 한다던가 뭐 어디에 쓴다던가 이렇게 하는데 뭉쳐지지가 않고 계속 빠져나가니까, 목표가 있고 내가 뭔가 어디에 좀 공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마음을 좀 먹고 굳게 먹고 모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다 기존대로 했는데도 지금 연락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오래가는 관계는 돈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맞아요. 그거 사람들이. 했다고 연락 안 하고 뭐 해줬다고 뭐 이게 이런 관계는 어떻게 보면 그때 한번 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그러니까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마흔이 넘어서 20, 30대 그런 고민을 하면서 보냈던 사람으로서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 그런 어떤 압박이나 압력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추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시면 조금은 마음이 좀 편해질 수 있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거지방이라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꼭 그게 아니더라도 저희 또 월급쟁이 부자들에도 이런 또 커뮤니티가 있죠. 여기 보면 1억 종잣돈 모으기 경험담이라는 또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네, 아주 그 1억을 모으기 위해서 정말 처절하게 모으신 분도 계실 테고 그런 과정들이 싹 올라와 있어요. 36살 1억을 모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최주엄님이 저희 과장이신데 강의를 안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뭐냐면 월급쟁이 부자들이라는 커뮤니티는 강의를 듣고 듣지 않고 상관없이 네, 여러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거든요. 아까 어떤 분이 월부도 이 방 만들자고 지금 이거 아끼는 방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카페에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오픈 채팅방은 약간 산화되는 느낌이 있고 누가 방장이 깨버리면 그냥 없어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말고 뭐 카페 같은 데다가 저희가 한번 방법을 고민해볼게요. 여러분들 좀 재밌게 좋아요, 모을 수 있게. 그리고 저희는 좀 더 긍정적으로 닉네임도 좀 긍정적으로 짓고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더 분위기가 샤샤 할 수 있는 그런 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이름으로 방 만들어도 되겠다. 미래에 거기서 살고 싶은 아파트. 우리 작가님 아크로리라고 불러다. 아크로리. 아 네. 좋네요. 저희, 좋아요. 저희 작가님 카페 좋아. 활동 닉네임 정했습니다. 아크로리. 아크로리 얼마나 좋아. 아크로리. 아까 이상한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부르기도 어떻게 그걸 어떻게 불러? 누우님이라고 불러야 맞아, 되는데. 맞아 맞아. 아크로리님 너무 좋네요. 좋습니다. 아크로리. 이렇게 아파트 네. 방을 딱딱 만들어 놓고 딱 이렇게 해서 하면 재밌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뭐 트리마제 뭐 시그니엘 네. 아크로리 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이야. 네. 그래야 네. 우리가 또 더 부자가 될 수 있어. 다들 눈이 높네. 네. 네. 아니, 눈 높게 해야지. 그래야 네. 우리가 더 다가갈 수 있죠. 아, 오긍정님 뭘 이러니까 더 쭈구리 같대요. 닉네임이 긍정인데 왜 그래. 괜찮아. 뭐 지금부터 하면 되지. 그래요. 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